안녕하세요. 제로키니 김동훈 트레이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운동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대부분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하체 관절의 기능 저하와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죠. 또 하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관절, 발목, 발가락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니까 꼭 해보세요. 쉬운 동작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다리를 살짝 넓게 벌리고 무릎을 펴고 발가락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주며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고관절 외회전을 만들기 위해 중둔근에 힘이 사용이 됩니다. 정강이 뼈도 바깥으로 돌아야 하고 발바닥 아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발가락으로 지면을 강하게 눌러보세요. 다섯 개 발가락 모두 바닥을 강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이때 허벅지 정강이 뼈, 발목이 다시 안쪽으로 돌면 안 되고 발가락만 눌러야 됩니다. 발목을 바깥쪽으로 과하게 꺾지도 마시고 중립 상태 유지하시고 천천히 10초씩 3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조금 더 강한 강도를 할 수 있다면 밴드를 발목에 끼고 밴드의 탄성을 저항하면서도 해보십시오. 다음 앉아서 진행합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손으로 껴안듯이 꽉 잡아줍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발바닥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가락 방향이 안쪽을 향하도록 움직여주세요. 무릎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엄지발가락 안쪽에 강한 힘을 주고 안쪽으로 무언가 물체를 민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힘을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강이근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음 바깥으로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발목의 업침 동작과 뒤침 동작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체중을 지지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지면을 디딜 때 발목을 정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동작도 천천히 10초씩 3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앉아서 한 다리는 앞으로, 한 다리는 뒤로 접어 손은 바닥을 지지해 주세요.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상체를 조금 세우시고 뒷다리의 발만 지면에서 들어 올려 보세요. 고관절을 회전하는 동작인데요. 몸통이나 허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 바깥쪽 중둔근에 쥐가 나듯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동작도 천천히 10초씩 3회 정도 반복하세요. 다음은 누운 상태에서 한 다리는 반듯하게 뻗고 한 다리의 안쪽 복숭아뼈를 편 다리의 무릎 뒤로 가져가세요. 골반은 양쪽이 반듯하게 천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접은 다리의 무릎은 지면에 닿지 않게 또 너무 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랫배를 당겨 배에 힘을 주시고 편 다리가 복숭아뼈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접은 다리의 무릎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 수행하고 있다면 앞서 했던 동작과 마찬가지로 엉덩이 바깥쪽 근육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천천히 10회씩 3세트 해주세요. 다음 조금 전 했던 동작의 시작 자세를 반대로 엎드려서 준비합니다. 골반이 반듯하게 바닥을 보게 하시고 한쪽 다리를 접어 반대쪽 다리 무릎 뒤나 종아리 위에 올립니다. 엉덩이가 뜨지 않게 아랫배를 당겨 바닥에 배가 닿지 않게 하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고 접힌 다리의 무릎을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들 때 엉덩이가 들리거나 배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골반도 흔들리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마찬가지로 엉덩이 바깥쪽에 강한 힘이 들어갈 겁니다. 역시 이 동작도 10초씩 3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풀업밴드를 단단한 곳에 고정하고 한쪽 다리를 넣어 밴드가 무릎 뒤에 걸리게 하세요. 탄성력이 생기도록 적당히 늘린 상태에서 반대 다리를 들어 올리고 한 다리로만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몸의 정렬을 잘 유지하세요. 앞에서 봤을 때 무릎이 안쪽을 향하지 않도록 허리가 옆으로 휘면서 골반 정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면 골반과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를 해보세요. 상체를 많이 안 숙여도 무릎을 많이 안 굽혀도 됩니다. 대신 몸이 앞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하시고 무릎이 딸려가도 안 되고 또는 허리가 상체가 과하게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상체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완전히 펴고 잠시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10회씩 3회 반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방법 말고도 수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오늘 한 동작들은 비교적 수월한 동작들입니다. 꾸준히 연습해서 골반, 무릎, 발 건강을 챙겨보세요.